자, 이거 지금 16번? 16번 내용 뭐, 지금 그,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보통, 이게, 이건 causal입니다, causal. because란 단어, 또는 cause란 원인, 그 무엇의 원인이 된다는 이것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casual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그런 관계들은 are not, 항상 못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로 always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을 의미하죠. 이렇게 always와 같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 또는 뭐뭐 뭐 every라든가 또는 모든이라는 all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앞에 이렇게 부정어인 not이 붙으면 이거는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단순하거나 또는 항상 straightforward 뭔가에 대해서 그 스트레이트포워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기 쉬운 또는 솔직한 이라는 뜻이죠. 항상 단순하고 항상 그렇게 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그게 이제 여기 부분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아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용 파악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되겠고 뭐 그냥 굳이 따지면 뭐 for one thing부터 잠깐 볼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그중에 우선 첫 번째로 자, effect. 어떠한 그 결과라는 것들은 have more than a single cause. 하나 이상의 원인을 갖고 있다더라. 결국 이 말은 이 말이죠. 단순하거나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유는 하나 이상의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유를 이제 반박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것은 어쩌면 못모일 수 있다라는 it. 가주어. 그리고 that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것은 자, that 이해할 수 있다. 아, 아닌가요? 내가 지금, 맞죠? 자, 나의 lateness. 뭔가에 대한 늦음. 이것은 most part. 부분적으로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죠. 트래픽 잼에 의하여. 뭐 이런 문장에. it 대 강조 구문이 나와, it 가주어, that 이하 진주어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잠깐 봅시다. suppose. 추측해봐라 또한 that 이하를 근데 우리가 neither란 단어 기억나세요? neither? neither란 단어 이거 좀 책에 적어놨는데 모르겠지만 neither와 함께 많이 쓰이는 거 잠깐만요 기출 문장 보고 neither 우리가 이삼형제로 항상 얘기했던 거 every 그 다음에 each either 그리고 여기 있는 사촌격인 neither까지 이런 단어들 뒤에 바로 명사를 이렇게 붙일 때는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붙든, 얘네들이 문장에 주어로 일단 사용이 되면, 그 뒤에 쓰이는 동사는 반드시, 아이고,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반드시 단수 동사를 씁니다. 이 단수 명사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neither 뒤에 들어가는 명사는 보다시피, 이벤트라는 단수 명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벤트도 neither 자체가 부정어죠. 뭣도 뭇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그 이벤트도 결국은 would have made me late 나로 하여금 늦게 단일하기 핵심 언론이죠. 그 자체만으로 나를 늦게 만들지는 뭐 늦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가정해봅시다. 라는 형태고 여기에는 왜 굳이 would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썼느냐 옆에 선생님 적어놨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쓸때 씁니다 만드는 방식은 if 쓰는 부분은 뒤에 had 플러스 pp를 적고 이것과 함께 쓰이는 나머지 문장에는 보시다시피 조동사의 과거와 그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적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인 이 head plus pp와 여기 부분을 일종의 같은 시제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 문장에는 지금 if 부분은 생략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과거에 실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늦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가정으로 바꾼다고 하면 would have made me late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바로 여기 부분이죠.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사용이 되어 있죠. 자, 이거 하나 잘 적어두세요. 그리고 자, 뭐, 다음 거 보시면. 자, 여기 뭐, 문장 여긴 특히 뭐는 없어요. 뭐, are referred라는 단어.
주어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라는 게 주어인데 얘네들이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얘네들은 refer란 단어는 뭔가를 언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이 문장 안에서는 지금 이 cause 원인 자체가 자기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뭐죠? 여러 개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원인들이 자, 뭐뭐이라고 뭐 불리워진다 정도 쓰겠죠? 이때 쓰이는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단순히 causal factor 무엇에 뭐가 되는 그렇죠? 인과 관계가 있는 요소들로서 언급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역시 여기서도 지금 수동의 의미가 쓰이는 거이 원인 직접 언급하는 게 언급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접속사 moreover 쓰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뒤에 부분은 딱히 뭐는 없었던 것 같고 여기 despite 부분 봅시다. despite는 무엇무엇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전치사죠? 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해당되는 명사를 적으시고 그 뒤에 들어가는 이 대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effect란 단어 뒤에 들어간 대신 거의 대부분 접속사예요.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것은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 형태라는데 이건 안 봐도 막100%쓸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봅시다. 뭐 주어 어떤 시거리 스모커 주어 아이고 주어 그다음에 will not contract 뭐 하나 빠졌나요? 동사 lung cancer라는 목적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뭐 그런 내용으로 좀 쓰여 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이 contract 단어 우리가 수축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질병이 나오면 이 병에 걸리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and라는 병렬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등위 접사 뒤에 that 이 that은 앞에 있는 이 that과 이 that이 지금 병렬이죠. 그럼 역시 이 앞에는 the fact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the fact that 또 어떤 사실 someone 이제 그 뒤에 이제 접속사니까 문장 주어동사 확실히 들어가겠죠. 주어는 바로 some people이거나 some 누구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lung cancer에 걸릴 그러한 사람은 will not be smoker. 스모커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 cigarette smoking 담배 피우는 것은 lung cancer의 원인이 된다. 자, 이거 지금 내용 파악되신가요? 뭔 뜻인지? 우리가 지금 인과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는 자, 여기 부분 해석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갑자기 끼어서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우리는 안다. 담배를 핀다라는 것은 그 폐암의 원인이 된다.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담배 피는 스모커들은요, 결국 뭐야?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불구하고 또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요 폐암에 걸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스모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 그 마지막 예가 suggest 보여주듯이 causal explanation 인과관계의 어떤 설명들은 종종 그 개개인들에 관한 게 아니고 그룹에 관한 집단에 관한 것이다라는 부분도 여기 좀 특징이라 밑줄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이 the claim that 이때 that도 바로 접속사겠죠. 어떠한 사실이냐? 역시 이것도 동격이에요. 동격. 자, 담배를 핀다는 것은 lung cancer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claim은 주장은 means 의미한다. 단수단수죠. 뭐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 스모킹이란 것은 하나의 요소다. 바로 lung cancer를 contribute to 뭐 하는 거? 공헌을 하는 contribute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무엇무엇에 공헌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수동사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factor 역시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동사 썼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 있죠? 자, 내용 파악 잘 한번 보시고요.